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볼게요. 네. 엄마는 네. 마음이 되게 슬퍼. 네. 어? 가족들 다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아기도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어쨌든 여기에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대. 네. 응?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 하는 게 되게 답답하고, 금전 문제도 네. 있고. 네. 응? 맞아요. 네. 그리고 나한테 들어오기로는 엄마가 되게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한다고 그래. 어때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참, 그래요. 불쌍하대. 어디 기댈 데도 없고. 그렇다 얘기를 주시거든요? 네. 근데 직장에서도 이렇게 내가 이렇게 힘이 없어. 살아가기가 참 빡빡해. 기댈 데가 없대, 일단. 네, 맞아요. 응? 네. 그리고 금전적인 문제도 들어와요. 좀 얽힌 게 있어요. 근데 이거 뭐 금전이 받을 수 있나? 그 받는 게 아니고 지금 제 입장에선 저희한테는 줘야 돼? 돈이 아닌데 지금 달라고 해갖고 지금 뭔데? 그게 신랑이랑 그 장사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되다 보니까 안 됐어요 장사가. 근데 그 투자를 시누이가 했었거든요. 근데 그 돈을 그만두면서 반반으로 지금 달라 이거죠. 지금 반으로 나눠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빚 그거 안 돼. 손해를 봤으니까 같이 하다 그랬는데? 예. 네, 근데 그 반반으로 나누자고 지금 나한테서 그 돈을 받기도 오래됐어요. 그거 때문에 시비가 걸려온 거. 아니 같이 하다 그랬는데 반반 내자? 네. 남편 생년월일 64년도 1월 15일 1월 15일? 네. 성만 얘기해 주세요. 방? 예, 방씨. 이거 음력이에요? 아마 음력일 거예요. 네. 64년 아니 네, 쥐띠가 아니라 64년 용띠예요? 네 맞아요. 네. 남편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나는. 근데도 돈을 다 달래 반을? 응 달래요. 됐어요. 나오는 대로 얘기할게. 이거는 줘야 돼. 이 사람이 남편이 악착같이 받을라 해. 맞아요. 10년 넘었어요. 악착같아. 그것 때문에 지금 떨어져 있은 시간도 한 15년, 16년 잘 됐어요. 갈라져 있는 시간에. 이 사람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와. 맞아요. 응? 네. 안 나와. 그래서 네. 악착같이 받을, 이 돈을 안 줄 수는 없다 소리야. 예, 네, 근데. 근데 뭐 엄마가 잘못했어? 잘못한 건 없어요. 그냥. 잘못한 건 없는데. 그냥 그만둔다고 하니까, 같이 안 산다고 하니까, 그거 무조건 물어내라고 지금. 엄마 미안한데 내가 보기에는 좀 짓지 말아야 될 인연인데 지었다 얘기하고. 아 만나지 말았어요. 응응. 두 분이 사정이 응? 맞지도 않아. 네 맞아요. 안 맞아요. 어? 맞지도 않고 이 사람은 본인한테 이 사람은 잡을 수도 없어 본인이. 네. 응?
악착같이 받아낼 돈 다 받아낸다 소리밖에 안 나요, 사실. 맞아요. 저도 응? 그래서 얼굴 버는 것도 두렵고 안 버는 걸로 어떻게 해결이 되겠는지. 욕심이 이렇게 많은데. 응? 네. 맞아요. 돈은 없는 것도 아니에요. 돈 없는 것도. 응? 돈이 없는 것도. 그래 얘기했잖아. 이 사람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야. 네. 그냥 이 사람은 다 내 밑에여야 돼. 그런데 부려먹어야 돼. 뭐 애기 가지고 빌미를 삼을진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본인이 약해질 필요 없고. 그런데 이 돈은 줘야 돼요. 어떻게 이거 이 사람이 안 받는다는 그게 안 나와 나한테는. 근데 주는 방식이 제가 직접 얼굴 안 보고 저도 그게 일이 될까요? 아니면 아 얼굴 안 보고 다른 사람을 통과해서 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줄 수 있냐고? 예,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해결이 될 수 있겠어요. 아니면 만나서 딱 꼭 만나서 달라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근데 언제까지 줘야 돼요? 그거는 기한이 지금 없어? 예, 저가 한국에 나오기 전에 그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쭉 서로 연락 안 했어요. 지금 만나요? 만나서 지금 당장 그 돈 못 주잖아요. 아니, 다. 없는 게 아닌데 저도 줄 돈이 아닌데 굳이 제가 줘야 되나 질질 끌었거든요. 저도 여지껏. 근데 조금 더 끌어도 돼. 끌어도 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이혼이 안 되거든요. 서류가 지금. 근데 이분하고 인연을 빨리 끊어야 본인 운이 터요. 그럴 거예요. 네, 그냥 똥밟았다 생각하고. 근데 이 사람한테 이 돈을 완벽하게 뭐 다 준다 이게 아니라 이분을 만나서 내가 상황이 이만하니까 어느 정도에서 그냥 이렇게 합시다 해서 언제까지 주겠다 해서 이렇게 해서 끝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막 이자까지 받을 그 번전에다 이자까지 받을 사람이에요. 그분이 만나면. 그래서 제가 안 만나려고 될수록 그냥 얼굴 보기 싫으니까 그냥. 그래도 만나래. 우리 할아버지 만나야 된대. 만나서 이야기 짓고 좀 강하게 나가요. 응? 말 못하지 말고 그냥 통보를 하라고 이 사람한테. 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럼 돼요. 그렇게 해서 빨리 인연 끊어야 돼요. 이제 한 15년 넘었어요. 너무 오래 끌었고. 호속상에 지금 제가 그쪽으로 돼 있어요? 아니면 제가 지금 호속상으로 같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이혼했다면서? 이혼 아직 안 된 상황이에요 지금. 그럼 이혼을 안 해서 그거 신고를 안 하면은 같이 붙어 있잖아요. 지금도 같이 있는 서류상에. 거예요? 네, 서류상에. 내가 이혼을 해야 또 가서 신고를 해야 떨어지죠. 예, 네, 그건 지금 신고를 안 하고 지금 서류상을 어떻게 되었는지 만나면 그냥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니까 무서워서 못 만나는 거예요 지금.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네. 일단 이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해야 돼. 같이 나가서 없어요. 누구 같이라도 나가서 그렇게 해야 돼. 저 지금 그 이혼 수속을 대행시켰거든요 중국 측에. 근데 그게 지금 시작하긴 했는데 어떻게 대행으로 될지. 돈을 쓰더라도 대행을 하고 싶었는데 아마 8월달 대약하면 돼. 제가 안 나서도 또 대행했다 했잖아요. 네. 대행하면 8월달 되면 끝난다. 올해요? 돈 8월... 많이 들까요? 돈이? 돈이 안 든다 소리는 안 나와. 근데 그래도 얼른 정리하세요. 그래서 저 이 사촌 동생이 지금 사람을 중국 측에서 사갖고 시작을 한다고 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언니 안 나서도 그냥 다른 사람 통과해서 하게끔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것도 고민이고 될 수 있겠는지. 마무리 된다면서야 뭐 돈 어차피 돈을 줄 돈이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너무 그러니까 여지껏이 끌고 온 거죠. 줘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이 봐봐요 여기도 멈춰 있어. 내가 이걸로 보거든요. 근데 그냥 다 정체야 모든 게. 이거를 빨리 마무리를 짓지 않으면 더 힘들어. 저도 안 주겠다는 말 생각은 아니고. 고집 있네 여기도. 네, 여지껏 제가 끌었어요. 옆에서 친척들 친인들이 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굳이 내가 줄 돈이 아닌데 내가 왜 장사 잘 되려고 시작한 건데 왜 그걸 반반 만약 돈을 많이 벌었다면 나한테 반을 주겠나? 안 주지? 그치? 근데 원래 이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하고 빨리 인연을 끊어야지. 이 사람하고 싸워봐야 답 없어요.
본인만 힘들어. 본인만 진짜 그러니까는 진짜 줄 거 주고 그냥 그렇게 끝내시는 게 제일 좋아. 안 만나도 가능 그게 해결이 된다면.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만나야 된다고. 저 꼭 만나야 돼요. 같이 만나요. 무서우면 같이 만나요. 근데 이분이 본인한테 뭐 나쁘게 하고 뭐 해코지하고 지금 이건 나는 못한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진짜 무서웠어요. 막 죽인다 살린다 막 이 정도까지 나왔거든요. 같이 나가요. 겁먹지 말고. 괜찮아요. 그렇게까지는 안 돼. 그리고 이 사람하고 끝내야 다시 얘기할게요. 이 사람하고 끝내야 본인 운이 터요. 여기서 다 가로막아. 우리가 봤을 때는. 내년 들어가면서 조금 나아지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되고. 올 8월에는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있는데요. 혹시 제가 뭐 개인적으로 뭐 시작하면 샵 같은 거 시작. 뭐 하려고? 마사지 샵 같은 거 좀. 그 마사지? 생각하고 있는데. 사업 문은 안 열려요 지금 본인한테. 네, 하실까요? 여기 엄마는 네. 지금 해 아무것도 안 되고 오히려 사기당하는 수전이 들어와.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누구 믿을 사람도 없고 이거부터 해결해. 무조건 이게 시작이야. 그렇게 하시면 돼. 아, 네. 됐죠? 네.